자, 유튜브 친구들, 유하! 안녕하세요, 임나은입니다. 오늘 제가 할 컨텐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곧 제가 22만 구독자가 달성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구독자 수는 219,586명이에요. 이 컨텐츠가 업로드 될 쯤이면 22만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구독자 성장세를 보아하니 제가 이대로 30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지, 내 유튜브 이대로 괜찮은가, 임나은 유튜브 이 정도 괜찮은가에 대한 토론을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 나는 할 말이 있어, 나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오 하시는 분들은 느낌표 1번. 과연 우리 방 시청자들은 인튜브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할지 한번 미리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1번에 참여. 오! 첫 번째 당첨자가 나왔어. 쇼츠 영상 자주 올려주세요. 오, 쇼츠 영상 자주 올려주세요. 아, 네, 일단 생각부터. 당신은 임나은 유튜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매우 긍정적이게 보고 있다. 오, 매우 긍정적인 채널을 바라보고 있다. 왜죠? 트위치에 악영향을 받지 않는 유튜브 시청자들이니까요. 이곳은 심연이니까요. 아니야, 생방송도 나름 놀만합니다. 그 첫 번째 분의 의견은 쇼츠 영상을 많이 올려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또 다른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합시다. 와, 따다. 유튜브를 보는 입장에서 뭔가 원하는 컨텐츠나 뭔가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있으십니까? 뭐 당연한. 어허, 설마. 어허! 이 녀석. 아니, 들어보자. 오케이, 그러면 캠이면은 캠 종류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캠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손캠, 방캠, 막캠, 뭐 게임하는데 캠에 켜놓는다든지, 아니면 요리하는데 틀어놓는 캠이라든지, 뭐 요리캠 컨텐츠 막 이런 등등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본인은 이런 캠 영상을 보고 싶다, 혹은 이런 캠 영상 재밌었다, 요리나 방캠이영. 어? 요리나 방캠을 원하신다고요? 어? 떴다. 합법 연금술. 자, 원하시는 대로 요리캠 방송. 굉장히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빼빼로 대회가 조만간 다가온단 말이죠, 여러분들. 내가 합법적으로 투수들한테 요리를 보낼 수 있는 빼빼로 대회가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잠시만요. 그건 바로 너야. 활짝. 나랑 놀자 곰탱이. 아, 나랑 놀자 곰탱이님, 이분도 제 방송 되게 열심히 봐주시는 분이죠. 나은님 유튜브는 제 인생관을 차지하고 있네요, 하하하. 어? 내가 그렇게나 큰 존재였단 말이야? 내가? 어쩌다가 그러한 그 인생반을 차지하고 있는 유튜브, 앞으로 무슨 컨텐츠를 더 보고 싶은지, 혹시나 원하시는 컨텐츠라던가 그런 게 있으신가요, 선생님? 버추얼 보고 싶어요. 아, 버추얼. 아, 그러네. 버추얼도 가능이 있었네. 버추얼도 보고 싶어요. 찾아보니깐 버추얼 영상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 맞아요. 버추얼이, 왜냐면은 맨 처음 제가 유튜브에 올렸을 때 막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있긴 있었지만 마냥 환영받는 콘텐츠가 아니었었던 걸로 기억해. 왜냐면은 와, 나 이제 새로운 콘텐츠다 하고 신나서 올렸더니 유튜브에 갑자기 몇몇 분들이 이 씹덕은 또 뭐야, 아, 나한테 왜 씹덕이 됐어요, 됐고 개미나 켜, 이래가지고 아, 다시 나는 새로운 콘텐츠 갈 것 같다 됐어. 저는 버추얼 영상은 하루에 5번은 보는데 말이죠. 맞아, 그래서 그 이후로 되게 몰래 조금씩 했었거든요. 아, 버추얼 너무 재밌어요? 아, 그럼 버추얼 좀 더 해봐야겠는걸? 아, 왜냐면 특히나 제 유튜브가 특히나 더 그랬던 게 뭐냐면은 캠방송으로 확 큰 유튜브였다 보니까 캠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제 유튜브에. 근데 이 캠킹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인형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는 막 그 뒤에 숨어서 막 이렇게 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야? 이러면서 갑자기 거부감이 들었나봐. 그래서 아마 좀 더 그랬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버추얼 조금 더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맞아 신선한 의견이 좋은 것 같아. 버추얼 컨텐츠 할 때 한번 또 버추얼 저책 컨텐츠 할 때 야무지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길 공길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십니까?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라면 유튜브에 어떠한지 감상평 짧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항상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항상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어떠한 컨텐츠 재미있었죠? 네, 말을 못해? 캠방이나 버추얼 같은 거? 아, 뭔가 보여주시는 거 위주로 많이 보시는구나. 그러면은 캠방이나 버추얼 같은 거를 많이 보신다 하셨는데 혹시 앞으로의 유튜브에 뭔가 이런 게 더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캠방이랑 버추얼 제외하고 그냥 저의 의견이지만 그냥 저의 의견이지만 나은님의 전직을 살려 만화로 영상 올려보시는 건 어떠할지. 이것은 전에도 시도했던 거긴 하지만 딱 잘라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컨텐츠다 싶긴 한데 이 애니메이션 툰이라는 게 보통 시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컷 하나하나를 다 그려야 되고 모션까지 해가지고 편집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내가 직접 하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좀 빡세긴 해요. 내가 이거 방송이랑 유튜브 썸네일 겸업까지 하면서 영상투까지 같이 하기가 그리고 옛날 웹툰 그림체를 원하신다면은 더더욱 어려운 게 그 정도 퀄리티면은 방송을 접고 해야 돼. 그리고 일단은 적어두겠습니다. 언젠가 뭐 시간이 나을 때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좋은 의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과연 마지막 발언권을 가져갈 주자는 누가 될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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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식 축구 덕후님.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전 브이로그 밖에 생각을 안 하긴 했는데 브이로그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셨고 꼭 한 달에 몇 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나실 때마다 만드는 정도? 그럴 수밖에 없긴 하지. 일단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활짝.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인튜브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보는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유튜브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임나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